자,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5대 샤토 중에 한 곳인 샤토 라피트 로실드입니다. 라피트 로실드에 지금 가지치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. 저기 차 세 대가 있는 걸 보니까는 저기서 지금 그 이 가지치기 작업에 파견돼서 나와 계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지금 요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포도 수확이 작년에 끝났죠. 작년 뭐 여기 10월 초쯤에 끝났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포도 수확이 끝난 다음에 요렇게 가지들이 잠깐 가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요 가지들을 그 요런 식으로 자릅니다. 요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요런 것만 남겨놓죠. 요런 것만 남겨 요렇게 한 줄기씩만 남겨놓고 이 작업은 보통 남자분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여성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이거를 이 철사에 묶는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요 작업이 맞춰지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철사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서 작업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가지가 많았던 이 포도나무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만 남겨놓고 순은 세 개 정도만 남겨놓습니다. 세 순 정도만 남겨놓으면 요거를 철사에 묶어주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자, 저기서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과 간단하게 그 인터뷰라고 할까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분들이 그 촬영에 협조를 하시고 사진을 그 카메라를 비디오를 찍어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그 저분들 일하는 데 가서 좀 방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크파주데 콩비앙도 비니오블드 부 데 트라바이 콤사 Des hectares. Je sais pas exactement. Je peux pas vous dire. D'accord. Ça rentre de côté. Vous, 지금 하시는 일은 요걸 그 프랑스 말로 이제 vime라고 합니다. V-I-M-E. 굳이 뭐 한국말로는 물갈대라고 하나? 이런 물갈대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이 트렁크를 이쪽 나무에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트렁크를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철사에 이렇게 묶어줘 가지고 말하자면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. 이렇게 고정을 잘 시켜줘야 이 나무가 삐뚤어 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요걸 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줍니다.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건 이제 작년에 해놓은 거고 작년에 했던 게 괜찮으면 그대로 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것도 다시 이제 바꿔주죠. 새 거로. 그리고
요런 거는 전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죠. 여기 철사에 플라스틱 안에 있는 거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. 이런 이제 물 갈 때 요거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가 많죠. 왜냐면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철사 같은 게 여기에 닿는 게 뭐 이렇게 바이오 초 자연 농법 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 갈 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나 이런 나무 기둥에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자, 샤토 라피트로 실드의 가지치기 작업이 끝난 포도밭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월 28일이니까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이 포도밭이 계절을 따라 또는 그 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 한번 1년 동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